2009년 2020년도 9월 2일 오후장 첫 번째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제 지금 시황서부터는 뭘잘 보냐면 2352를 돌파를 못하면 누적적으로 하방 압력이 올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콜옵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 구간에 손절과 잡고 매도로 대응 들어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0분쯤, 11시 한 35분, 40분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 지금 구간은 무조건 콜옵션은, 그리고 선물 매수는 상방을 치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어요. 자, 오늘은 오전 오후장 가두리에 지금 갇혀서 움직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변동폭이 없어요. 크게 변동폭이 없는 이유가 오늘 무조건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중요한 구간에서 일단 상승 추세로 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위아래 싸움이 지금 치열합니다. 자, 치열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오전 오후는 뭐 치고받고 치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했다라고 해도 오후장에는 이제 더 이상 양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오후장에 지금서부터는 무조건 밀어야 됩니다. 이 선택의 기로, 이제는 풋옵션도 더 이상 양보하면 추세가 꺾여서 상방으로 뚫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선물 매도 콜옵션, 그 다음에 인버스를 매수한 사람은 지금 구간의 전저점을 절대 깨면 안 돼요. 아, 저기 뭐야, 매수 땡긴 사람들은. 자, 그러면 매도 때린 사람들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 이제 전저점, 아까 제 11시 반,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야 돼. 그래서 오후장에 하방 압력으로 누적적으로 하방 압력을 주지 않으면 콜옵션이 뒤집어 깐다고, 선물 매수가 뒤집어 깐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시간, 아까제 요 시간대는 매도로 대응 들어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요 구간에서는 매수. 자, 선물 매수는 이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할수 있는 시간은 요 시간밖에 없다. 그래서 반등권이 왔죠. 자, 그러면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를 돌파를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쌓여 있는 구간은 오늘의 지금 요 시간의 고점, 그 다음에 바로 전 11시 30분의 전 저점, 여기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선물 매도가 전략적으로 유효하다 이게야. 자, 선물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위험 구간이야. 그래서 자, 지금 주가 지금 밀잖아. 자, 밀면 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를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깨고 내려가야 돼. 깨고 못 내려가면 다시 여기서 뒤집어 깐단 말이야. 자, 지금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장 흐름을 잘 지켜보시고요. 무조건 선물 매도는 지금서부터는 시간이 없다. 오늘 원하는 금액, 전저점, 오늘의 전저점을 깨고 오후장에 2300포인트로 가기 위해선 이젠 더 이상 시간적으로 할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전략적으로 이 시간은 더 이상 상대한테 패를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 구간을 무조건 지금서부터는 하방으로 강하게 하방 포지션을 쏘지 않으면 판이 뒤집힌다는 거야. 중대 변곡 구간이라는 거지. 시간이 없다. 무조건 얘 까고 내려가야 돼, 이제. 자, 2020년 9월 1일 오후장 일부 방송 녹음을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제 시황 분석을 잘 들으면서 매도가 유리한지 매수가 유리한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매도가 유리한 구간입니다. 이제 콜옵션 그리고 선물 매수가 힘을 쓸수 있는 구간은 이미 지났어. 오전장이 이미 지났다고. 자,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쓰려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힘을 써야 돼. 지금 구간에서 판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니까. 판을 뒤집어 엎지 못하면 얘는 계속 밀려, 이제. 자, 계속 밀리는데 전저점을 깨고 이제 다시 오늘의 바닥을 깨고 내려가느냐, 못 깨고 내려가느냐는 선물 매도, 그 다음에 풋옵션이 얼마나 힘을 쓰느냐, 거기에 이제 달려 있는 거지. 자, 오늘은 일단 가두리에 갇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무조건 선물 매도는 지금서부터는 힘으로 밀어붙여야 돼. 힘이라는 게 뭐야? 금융시장에서 힘은 돈이야, 돈. 돈질로 밀어붙여야 된다니까? 자, 돈질을 어중간하게 찔끔찔끔찔끔 쏟아부으면 오늘은 그냥 이 상태에서 끝나.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돼도 내일장에 또 주가가 또 하방 압력이 오거든. 자, 확실하게 포지션을 잡으려고 그러면 지금 시간서부터 밀어붙여야 된다니까? 돈질로 밀어 못 붙이면 그냥 이러다가 지지부진하다가 오후장 끝날 거야. 자, 하방 압력을 줘도 힘의 강약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아, 오늘 하락장이 굉장히 깊다. 아, 오늘 상승장이 굉장히 깊다. 자, 그게 이제 돈질로 나타나야 되는데, 돈질로 나타나야 될 구간에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상대 패가 뒤집는다고. 자, 시간이 없어요. 자, 풋옵션 그리고 선물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없다. 오후장에 무조건 주가를 밀지 못하면 뒤집어지거든. 그러면 이제, 아, 오늘은 콜 매도, 선물 매도가 오늘은 그냥 방어만 하겠다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원스러운 장이 안 나온다는 거지. 시원스러운 장. 매도 힘이 약해. 두들겨 깔때못 가는 거야. 자, 여기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요 구간. 자, 여기하고 의 싸움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쭉 밀어야 되는 거야. 밀면서 돈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야. 한 방에 죽이는 거지, 상대를. 못 죽이니까 기어 올라오잖아. 우리가 치고받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이렇게 상대하고 치고받고 싸울 때 그냥 상대를 그냥 한 방에 죽이는 방법이 있잖아. 길을 확 꺾어주는 거.
힘이 약해, 힘이. 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직 하락장이 죽지 않았습니다. 상승장도 죽지 않았지만, 지금 상승장은 계속 누적으로 지금 하방 압력을 받는 구간이고, 그러니까 상승장은 힘이 점점 빠지는 거고, 중기가 지금 상승장이잖아. 야, 이 선물 옵션, 이 종합주가라고 하는 건 중기가 있고, 장기가 있단 말이야. 단기가 있고. 자, 중기는 상승장이지만 단기장이 지금 하방 압력이 약한 거야. 상승장이 약한 거야. 그래서 추세가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선 지금 중기는 지금 하락장으로 배팅은 점점 커져. 커지는데 오늘의 힘은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하방 압력이 끝났냐? 아,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지. 하방 압력은 내일도 또 와. 오늘 어떻게 견딘다라고 해도 내일 또 하방 압력이 온다고. 주가만 얘가 올라오면 또 끌어당긴다니까. 너못 올라가 이놈아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끌어당긴다고. 오늘 어떻게 해서든 양봉으로 어제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뭐 마무리하고 끝났다라고 해도 회복해서 끝났다라고 해도 또 하방 압력을 받는다 이 얘기야. 그래서 매도가 아직 죽은 게 아니야, 완벽하게. 자, 큰 변동폭은 오늘 없을 것 같다.